사연을 좀 보면서 저 소개해드리고 전화를 걸겠습니다. 자, 지인한테 쥐팍이랑 폰팅 사연 보낼 거라 했더니 에이 그거 되겠어 그거? 그런 거 되는 사람만 되는 거야. 예, 그런가요? 라고 하셨는데 당신이 되는 사람이네요. 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폰팅 할래? 할래. 웃지 마. 폰팅 할래? 할래. 할래. 예, 왜 이렇게 뒤에가 이게 어떤 요새 어떤 고민이 좀 있어요? 왜냐면 제가 노래를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. 아, 진짜요? 예, 예. 아니, 저는 네. 이거 좀 남편 좀 흉보는 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. 근데 이 시간에 주부들이 많이 듣대 방송. 예. 예. 아니, 좀 너무 자주 나가서. 예. 밤마다 나가요. 아니, 어디 가는데요? 훈련 가는 거 아니에요, 훈련? 그래서 완전히 나갔으면 12시, 좋겠어요? 예, 새벽 12시 1시는 거의 기본이죠, 뭐. 아, 그래요. 그 예. 아이들 저 키우고 우리 집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. 그렇죠. 예, 예, 예. 우리 집 같으면 저희 집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. 제가 나가면은 전화가 한 100 통화요. 예. 예, 현지 아빠. 현지 아빠로 가자. 현지 아빠. 예. 아, 나 이거 오늘 악센트 안 떠오르는데. 현지 현지 아빠, 현지 대디, 현지 파더, only come back home. 아, 죄송합니다. 야, 오늘 악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예. 자, 현지 아빠한테, 예, 그래도 좀 밖에서 일하냐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니까, 뭐 네. 친구들 만나고 풀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이 나가는 건 안 좋다고 좀 이야기를 좀 좋게 한번 해주시고, 예, 내가 얼마나 네. 힘든지 한번 이야기해서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네, 예, 감사합니다. 뭘 드릴까? 현지가 만두 좋아해요? 현지 만두 치즈 이런 거 좋아하나?